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오픈 스탠스. 네, 언제부터 배워야 되는가? 언제부터 내가 오픈 스탠스로 공을 칠 수 있어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오픈 스탠스. 그죠? 오픈 스탠스라고 하면, 그죠? 이 다리, 우리 스탠스를 이렇게 오른발이 축이 되는 걸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분들 배우실 때는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 이렇게 뒤에서 오른발 놓고 왼발이 앞으로 나오는 스탠스를 배우시죠. 예. 네. 이게 몸을 닫기 위해서 예, 네, 이렇게 스탠스를 배우는데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체중 이동도 덩달아 느끼면서 예, 초보 때 배우는 건 이 크로스 스탠스죠. 예, 스퀘어 스탠스. 그죠? 근데 이 오픈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랠리가 가능할 때부터, 랠리를 해야 될 때부터, 이 상대방과의 랠리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뛰어가서 칠 때부터는 무조건 오픈 스탠스를 배우셔야 돼요. 자, 오픈 스탠스의 효과는 뭐냐면, 이 리치를, 우리가 이 범위를 늘려줍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왼발을 놓고 오른발이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놓고 왼발이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예, 도약력. 그죠? 이게 왼발을 놓느냐, 오른발을 놓느냐에 따라서 범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오픈 스탠스로 공을 치게 되면,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제가, 올 초에도 이 상급자로 가려면 이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죠? 상급자로 가는 스텝이라고 한번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오픈 스탠스를 잘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거리가 생기는 공, 내 몸에서 세 발 이상의 거리가 생기는 공들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면서 공을 공격을 하든, 뭐, 디펜스를 하든, 내가 뭐, 커버를 하든, 예. 이 오픈 스탠스를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 왜냐면 이 크로스 스탠스는 우리가 조금 멈추면서 치셔야 되는 게 크로스 스탠스죠. 왼발이 이렇게 닫히는 순간에, 놓는 순간에 어느 정도 몸이 이동이 되는 게 이 오픈 스탠스보다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 스탠스, 이 스퀘어 스탠스, 뒤에서 앞으로 딛는 이런 스탠스로는 이 뛰어다니면서 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랠리를 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죠? 초보분들이 이 오픈 스탠스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랠리에서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픈 스탠스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 스탠스와 크로스 스탠스의 우리 데디몽키 시범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첫 번째 데디몽키, 예. 크로스 스탠스로 공을 치고 있습니다. 예. 3보 이상, 나에게 세 걸음 이상의 공을 크로스 스탠스로 치는 거.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뭔가 좀 자연스럽나요? 부자연스럽나요? 예.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데디몽키, 두 번째 데디몽키는 요 똑같은 거리를 오픈 스탠스로 공을 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나요?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나요? 그죠? 요즘에 데디몽키가 저녁에 식초를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많이 부드럽네요. 예. 어떠세요? 왜 오픈 스탠스를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나요? 네, 아주 이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와 치는 것과 오픈 스탠스로 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드러움이, 그죠? 근데 우리가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나면 뭐가 가장 차이가 날까요? 내가 느끼는, 공을 칠 때 느끼는 게, 그죠? 뭘까요? 체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를 이 거리에서 놓고 이렇게 몸에 부담을 주면서 내 몸이 느끼는 이 체력과 체력적인 부담과 이 오픈 스탠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치면서 치는 나의 이 체력적인 부담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초보들이 빨리 지치죠. 예. 그래서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체력이 오래 가고 예, 많이 뛸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움직임에서도 체력을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스탠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죠. 예, 배울 수 있으면 빨리 배워야 됩니다. 예. 늦으면 손해예요. 하루하루 힘들어요. 예. 오늘도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픈 스탠스의 시작 언제 하는가, 그죠?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뛰어다닐 때부터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상급자로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오늘의 강의를 유심히 보시고 당장 밖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오픈 센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음 강의는 제가 오픈 센스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